안녕하십니까. 제 방송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제 방송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석유보험TV입니다. 예전에 성곰이라고 해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그 방송을 했었었는데, 제가 그 채널을 브랜드로 옮기다가 실수로 그만, 그동안 쌓아놨던 구독자, 영상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확인해야 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유보험TV 채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된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제 채널에 재생 목록의 탭에 다섯 가지 챕터 있거든요. 요거 보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거 골라서 보세요. 자, 그러면 석유보험TV 보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유튜브 채널 창에 석유보험 이렇게만 치셔도 나옵니다. 그럼 제 사진 떠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석유보험TV 이렇게 나옵니다. 제 채널은 보험 얘기도 하고요. 보상 관련된 얘기,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브이로그, 생활상식 얘기를 합니다. 맨 앞에는 이제 업로드된 영상도 있지만 재생 목록이 있어요. 여기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상식은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서 주의할 점이나 보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용한 상식 같은 것을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누르시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보상 관련. 이제 제 채널에서는 그나마 제일 좀 핫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안한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발생된 사례를 가지고 심지어 법원 판례 사례까지도 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아낸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블랙박스인데, 이 블랙박스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너 저기 블랙박스에 있는 거 누구 한모 변호사님 그 짝퉁 아니냐? 짝퉁 아닙니다. 그분도 내내 보험 관련된 얘기 하니까 저도 이제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다루는 건 신호위반이나 뒷차에게 민폐를 주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한 행동 이런 내용을 꼬집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과실상계 관련된 얘기도 몇 가지 노하우 팁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제가 드리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능 느낌이 나게끔 재미난 그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는요. 브이로그는 일상생활에서 있으면서 재미난 일들, 여행, 그리고 뭐 예쁜 카페, 그 음식점, 맛있는 곳, 막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브이로그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상식 말입니다. 생활상식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서 생활에서 벌어지는 유용한 상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활상식에 관련된 노하우, 뭐 마트에서 뭐 계란을 살 때는 뭘 이렇게 사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생활상식에 대해서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간략하게만 한번 잠깐 볼까요? 재생 목록 누르시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업로드된 거 보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 종목이 이제 보험 관련된 얘기인데, 주구장창 이 브이로그, 특히 이 한옥마을 같은 게 이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선비복 입고 나오는 거 있는데, 이 영상만 주구장창 보지 마시고, 보험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보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기본 매너인 거 아시죠? 눈팅만 하지 마시고 꼭 보십시오. 보험 상식 간단히 들어가 보면, 심포괄수거제 안보험 더 넣어야 하나? 라든지, 뭐, 실손의료비 변천사. 면책기간도 있어요. 뭐, 병원 매일 간다고 돈안 줘요. 이런 내용.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가족이란 범위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상 관련해서는 제일 인기가 있대요. 이게 백내장 실비 지급 사례. 백내장 크리스탈 렌즈를 해도 지급을 한다. 막 이런 것부터 맥도날드, 먹는 햄버거 아닙니다.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여자를 산부인과 교통 관련해서 실비 지급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급이 됩니다라는 거.
티눈도 수술이다. 수술비 지급하라. 이런 내용들. 민원까지 넣어가지고 지급받았던 내용들. 이런 거 공유합니다.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주변에 이 영상 통해서 지급 못 받았다고, 근데 이제 영상 통해서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오신 분들, 메일 주신 분들, 이런 분들 계셔요. 그래서 참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보상 관련된 거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 이좀 한간의 소문에 의하자면, 제가 이제 그너 이거 블랙박스 너한뭐본 사람 짝퉁 아니냐, 그분하고 하는 게제그 어차피 보험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분 영상 많이 참고해서 보고 있고 제가 구독해서 보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과실상계를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전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민폐를 주는 행동들, 이거 고치자, 신호위반 하지 말고 안전운전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 아 이게 이렇게 가면 신호위반이어서 내용을 몰랐던 부분, 거기서 좌회전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몰랐던 부분, 그런 부분 많이 알게 돼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과실상계도 군데군데 제가 나눴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에서 보통 8대 2, 9대 2 하지만, 9대 1 하지만 이게 사실상은 100%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도 챕터도 넣어놨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브이로그라고 해서, 저 이제 여행, 한옥마을이나 동산 계곡, 금산사 가는 카페, 이런 데가 있어요. 뭐 대천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여행지나 맛집, 혹은 예쁜 카페, 뭐 일상생활 같은 걸 브이로그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험 얘기만 하면 딱딱하니까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여행 가실 일 있으면 참고도 많이 하시고. 또 내가 주로 다루는 건 보험 얘기인데, 주구장창이 여행 관련된 것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골고루 보세요. 길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생활 상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워가는 거 있죠. 뭐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사는 방법이라든지, 뭐그 번호판 꾸미면 이럴 때 범칙금 나옵니다. 뭐 전자파, 수돗물 알고 쓰시나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매일 생기는 암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로 해서 다섯 가지 챕터를 채워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 채널에 이제 성꼼이라고 해서, 성실하고 꼼꼼하다 해서 성꼼이라고 해서 저 검색을 해도 제 영상이 뜨긴 떠요. 그렇게는 일단은 해놨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저에게 이제 성꼼이라고 해서 구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상이 이제 안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채널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 석유 보험 TV 이렇게 쳐야 제가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락처들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구독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석유보험TV에 대해서, 채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하면은 이게 안 좋다고 하대요, 유튜브. 근데 전 모르겠어요. 이거 뭐저 좋자고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 도움 많이 되라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한참 그럴 나이잖아요. 그리고 방송해보면 이게 굉장히 제가 좀 노안으로 보인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젊습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요, 저에게 굉장한 힘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더 퀄리티가 높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예, 구독, 좋아요와 댓글을 꼭좀 많이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채널 소개 마치면서 다른 영상 또 보시게요.